저희 제작진이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우시토베입니다. 네. 우시토베에서 이 강제 이주를 겪은 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영상 함께 하시죠. 1937년 10월, 연해주 고려인들을 태운 열차는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 우시토베에 멈춰섰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지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역에 내려진 고려인들. 우시토베는 낯선 이국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남은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80년 전, 고려인들이 이주하기 전에는 황무지에 가까웠던 땅이 지금처럼 발전한 마을이 된 데는 고려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려인 2세 텐 루드밀라 씨.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내렸을 때 그녀는 갓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을 통해 고려인들이 이주하면서 겪은 고생담을 숱하게 들어온 그녀는 그때의 일을 아직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왔어요. 집도 없지, 아무 돈도 없지. 그러고 와서 잡을 노력해서 그러고서 먹고 살았지 그때서. 꽤 우리는 아주 아들 때는 그 모습 몰랐지. 그녀의 지방 곳곳에서 한국과 비슷한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마저 결혼해 도시로 떠난 후 혼자 우시토베에 남은 텐 루드밀라 씨. 교사였던 그녀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예술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닦았던 연해주에서 갑자기 떠나야 했던 부모님은 갓 돌이 지난 그녀를 안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강제 이주 열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스탈린 그 이런 쪽에 싹 쉽게 보내지 억지로 쉽게 보내 그런 기차를 보내는데 사람들 앉아댕 그런 기차 아이고 그런 짐 싣고 댕 그런 와곤을 봤다는 거 그런 게 그렇게 고사했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40여 일을 견뎌야 했던 17만여 명의 한국인들. 기차는 6천여 킬로미터를 달려 카자흐스탄의 작은 도시 우시토베의 황량한 벌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지. 특별히 이 어린 애들이. 그냥 좋은 애를 그 가를 어떻게 그 좋은 거 싫을 거 오겠어. 그래서 험하다가 문 열고 그저 내버렸다. 처음에는 저기 마스비라는데 거기다 싹 불이 안 났다. 어시들 그런 게. 집은 없지. 어디면 살겠어. 그냥 땅굴을 파놓고서 자리들을 펴놓고 그냥 자다나 아 그러다 나 거기도 그게 쉽지 그게 어느 때나 되는지 그게 그냥 거기서도 얼어 죽고 거기서 고차고 먹기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보냈다 그것들 여기다 이거 있는데 이 자리 있어 그냥 그러다 이거 있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맨땅을 파서 토구를 짓고 살아야 했던 시절 그해 겨울, 영하 30도가 넘는 강추위를 견디지 못해 다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들풀 속에 묻혀버린 토굴의 흔적. 오래된 비석만이 그때의 힘겨운 삶을 말해줍니다. 살다가 카자흐스탄 실려와서 처음에는 고생하고 구차하게 살았어 살았던 흔적마저 퇴색돼가고 있는 이곳은 험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안식처로만 남겨졌습니다. 빛바래고 초라한 묘 잊지 못할 고난의 세월을 겪어도
안식마저 쓸쓸한 고려인의 순한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연해주에서 뿌리째 뽑혀 카자흐스탄에 내던져졌던 고려인들의 생명력은 놀라웠습니다. 고려인들은 이전까지 유목생활밖에 모르던 카자흐스탄인들의 생활방식을 온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착한 이듬해 봄, 고려인들은 먼저 맨손으로 땅을 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인들이 오기 전에는 그저 그냥 뭐 양치고 다 양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댈 생각은 안 했겠죠. 아니야, 이제 이 난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황무지에 농기구도 제대로 없었죠. 사람들 그 싹 다 이거 기계로 판 게 아니라 손으로 싹 이거 파서 그래서 노인들 강착. 야, 손으로 싹 이거 파했어. 이거. 힘들었겠다. 힘들지 그게. 밥이 사라지 그게. 물이 없어서 농사해야 되지. 이 물이 꼭 있어야 돼. 수로를 만든 고려인들은 황폐한 땅을 개간해 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고려인들이 봐서 비를 꼭 신고해야 되지. 비를 신고야 쌀도 먹고 그래야 되겠. 그래서 이거 손으로 싹 다 이거 파서 이 물을 만들어서 비밭이랑 물 싹 대하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깔 호스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랬죠? 그쪽에서 깔 호스 있었지 벌써. 여기가 쭉 떨어져서 고려인들 벌써 깔 호스를 만들었어. 이 깔 호스 이게 그래. 첫 도치가라 이렇게 이름 써서 빼로의 도치가라. 집단 농장 첫 번째 지역이라고. 첫 번째 지역. 고려인들에 의해 처음 논농사가 시작된 후 카자흐스탄은 소련 연방에서 가장 넓은 논을 가진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어요. 예. 올해 몇이라고요? 연세가? 연치가? 연치? 예. 90. 90? 예. 오, 이야. 노세 말로 하면 제비노스다. 제비노스다. 아홉 살 때 혹독한 이주를 경험한 김옐레나 씨는 고려인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마시나 니에도, 드락도 니에도. 차도 그런, 없고. 기계 하나도 없다나. 그러다 내가 사람으로 싹 다 지키면 이제 지키면 가 포질해서 다 꽃갱이로 그래 거기다 논문을 넣고 논문 남자들 그래 그거 배실을 두해서 이래 치지 배를 물에다 그 배 다 대면 싹 루치노 해서 손으로 손으로 다 손으로 싹 그러고 살았어 여기서 그래 사다가 차차차차 일해 먹음에 그 다음에는 고래 사람들이 일해서 차차차차 살게 됐어. 척박한 환경에서도 마을을 이루며 성실히 살아온 고려인들. 그들은 먼 타지에서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전통 가락이나 춤도 잊지 않았는데요. 고려인들은 한국어로 연극과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하는 전용극장도 만들었습니다.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대를 이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다시 중앙아시아로 바람처럼 떠돌아야 했던 삶이지만 고려인들은 한국인 특유의 의지와 뚝심으로 들풀처럼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불모지에 뿌리를 내려야 했던 고려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옥토로 바꾸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저 황폐한 땅에 내 편개 쳐지듯이 던져졌는데 네. 거기서 수로를 파고 이 황무지를 옥토로 논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이 유목 생활에 던져진 농경 생활 정말 큰 충격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고생한 이 고려인들이 정말 성실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은
주목받는 소수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예, 우리 민족이 원래 뭐 아주 근면 성실하고 끈기 있는 민족 아닙니까? 네. 이제 고려인들도 이제 그 거기 가서 정착한 그 이듬해 봄부터 집단 농장을 만들고 또 협동조합을 조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 나가는 거죠. 이제 그들이 그런 그 성실성, 성실함, 그리고 신뢰, 이건 이제 고려인에 대한 아주 좋은 인식을 거기 심어줬고,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는 고려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좀 이제 누그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뭐야 이걸 많이 이제 개발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이제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고려인들의 그럼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한 10만 명 살고 짱해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한 뭐 1%도 안 되는 아주 소수 민족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련 시대에 막 정계나 이런 관계 한 뭐 40명 이상 이렇게 진출을 했고 학계나 뭐 예술계 각계각층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고려인들이 많았고 현재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생존해 살고 계시에요. 네.